무슨 말을 하려나 네 입술만 바라보다 문득 겁이 나더라 무슨 말할지 잘 알아 오늘이 마지막 마지막일 것만 같아 한 번만 안아볼까 후련할 만큼 꽉 안아 아프다 말하지 그랬어 아쉽다 못해준 게 많아 Yeah I miss you I love you 네 맘도 나와 같다고 Oh I need you I hate you 내 전부를 다 주었던 꿈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박예담 씨가 탑승했습니다. 와우, 박예담 씨 환영합니다. 진짜 뭐랄까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와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그동안 작업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예 뭐야 네 예 네.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팬분들께 인사하는 자리에 네. 리무진을 특별히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정말 애청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와우. 네. 또 한 번 또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이게. 약간. 아 근데 뭐랄까 네. 그만큼 저한테는 되게 신비롭고 신비로운. 와, 난 이 사람의 무대를 계속해서 보고 싶은데 뭔가 제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사람이세요. 저한테는. 네.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와주신다 하시길래 네. 제가 굉장히 기대 많이 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네. 방금 불러주신 곡이 이번 신곡인가요? 네. 이번 앨범의 4번 트랙의 피아노 버전 선공개곡입니다. 네. 미스유라는 선공개곡이면 앨범의 타이틀은 아니겠네요. 네. 앨범의 타이틀은 또 다른 곡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 그 타이틀곡도 되게 궁금한데 네. 어떤 곡인지 아 그냥 한번 살짝 불러주시면 안 돼요? 한번 불러볼까요? 타이틀인데 타이틀인데 저 잘하고 있죠? 네 너무 좋습니다. 1, 2, 3 하나만 해 잘해줬다 못했다 하지 말고 사람 같고 장난칠 생각 말고 뭘 그렇게 쳐다봐 그건 또 어떤 의미야 진짜 모르겠으니까 하나만 해 예 yeah. 오. 아 너무 좋은데요? 아 됐다 됐다 와 진짜 와 이게 타이틀이죠? 네 이거 타이틀입니다. 와 타이틀곡 제목은 완전. 하나만 했는데 지금 벌써 신곡 두 개나 불러주셨어요. 두 개나 해 두 개나 해 아니 아 이게 약간 전략 맞죠? 네 일부러 수록곡을 하신 다음에 네. 타이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네 맞습니다. 아 생각이 다 있으셨네요. 네 다 계획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나올 라이브 서비스에 대한 선곡도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나름의 기준이 있었나요?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를 준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이 담겨 있다랄까요? 어허. 예.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네. 아 이게 아 진짜 이 설렘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네. 바로 예담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톤스티스의 Like Mike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허. 뭐랄까 방예담 씨의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선곡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톤스티스의 Like Mike 방예담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I'ma show you love like nobody's there. I don't know what you do to me, but it's clear to see you're doing something and it's working. Oh yeah, I'ma rock your body like mine. Oh, she bad like mine. Of the one like my girl. I wanna ride with you, dance you into the sunlight. Like Mike, I give you the action like Michael Jackson. She the leader and I'm Michael Jackson. She say I'm a thriller like Michael Jackson. She say I'm a player like Michael Jackson. Man in the mirror like Michael Jackson. Why she get to screaming like pretty young thing like Michael Jackson. She want me to beat it like Michael Jackson. Ay, oh, ay, ay. Michael Jackson, the white and the black one. Like how you get as high as a standard. Don't let nobody talk to you reckless. See you with them or walk on your exes. Oh, I wanna like Dirty Diana. I can make you a smile on the camera. You rock my world, you know you did. You know you did, yeah. I'ma rock your body like Mike. Woo, she bad like Mike. Off the wall like Michael. I wanna rock with you, dance you into the sunlight. Like Mike, I give you the action like Michael Jackson. She the leader and I'm she say I'm a thriller like Michael Jackson. She say I'm the player like Michael Jackson. The man in the mirror like Michael Jackson. Why she get to screaming like pretty young thing like Michael Jackson. Me to beat it like Michael Jackson. Ayy, oh, ayy, ayy. Oh! 아주 옛날부터 이제 예담 씨가 아주 가끔 모습을 비추시면서 보여주신 어떤 무대 영상들이나 그 팝스타적인 면모가 좀 잘 보이는 그런 라이브 영상들을 봤을 때랑 아주 아주 똑같은 어우. 감정인 것 같아요. 뭔가 예담 씨가 어떠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많이 느껴지는 어우. 그런 보컬인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아, 네. 진짜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아, 아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각 선곡에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곡을 첫 번째로 선곡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자꾸 마이클 잭슨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지 하는데 노래도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 제목들로 이제 가사에 막 붙여가지고 되게 재치 있게 풀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워낙 마이클 잭슨을 네, 맞죠. 선망해 왔고 제 롤모델이기에 약간 스토리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맞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예담 씨가 어릴 때부터 마이클 잭슨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때요 지금은? 원했던 모습에 많이 가까우셨나요? 아 사실 가까워지기 너무나 멀리 네, 계시는 그렇죠. 아티스트이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좀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좀 어느 정도 비슷한 향기가 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의 목표입니다. 예담 씨의 라이브들을 들은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살짝만 덧붙여 보자면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담 씨도 진짜 마이클 잭슨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따라가면서 나를 잃지 않는 마지노선까지는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우. 그래서 너무 좋은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아서 네.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어릴 때 네. 본인의 영상이 진짜 많이 남아있잖아요. 엄청 많이 남아있죠. 좀 어때요? 뭔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안 찾아보거든요, 제 어릴 때를. 누가 보여주면은 빨리 끄라 그러고.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어렸으니까 사실 저도 기억 안 나는 저 다른 사람 보는 것 같거든요. 아 진짜 가끔. 기억이 네. 안 나세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음악 생활을 이어오신 거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네. 오, 좋습니다.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11살의 방예담 네.
미 줬던 임팩트는 정말 굉장했거든요. 네. 그때 첫 무대가 아마 아버님이랑 같이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뭐 오디션 참가가 네. 자이였어요, 타이였어요? 그때 아마 제안은 먼저 부모님이 해주셨고, 네. 저도 아 뭔가 노래를 그때 막 녹음실 따라다니고 부모님 음악을 하셔가지고 네. 따라다니고 그러던 때라서 꿈도 가수였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오디션장 도착하자마자 아 나 진짜 못하겠다 아빠 나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아 너무 긴장돼 했는데 그때 이제 타이로 끌고 가셨죠 저를 아~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된다 해라 아~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음악을 하는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음악적 재능은 아무래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게 크겠네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노래 듣는 것도 그렇고 네. 녹음도 하시니까 녹음실에도 많이 데려다 주셨고 그래가지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았죠 태교도 아마 그때 제가 듣기로는 방귀대장 뿡뿡이었다라고 네, 뱃속에 있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때 있는 상태로 녹음하시고 막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호. 그 예담 씨가 처음으로 녹음했던 노래도 방귀대장 뿡뿡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한 5살쯤 됐을 때 이제 방귀대장 뿡뿡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막 율동하면서 나오는 노래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시키셔가지고 애기 목소리가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 헤드폰 끼고 녹음한 게 방귀대장 뿡뿡이 노래였어요 그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불렀던 노래 몇 곡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어허, 막 어떤... 보들보들보들 부드러운 식빵 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하게 구워요 할 수 있어? 이거요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요 네 약간은 보들보들보들 아예 바꿔서? 어, 아,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 진짜 개호바 해봐 해보실까요? 보들보들보들 부드러운 식빵 바삭바삭바삭바삭하게 바삭하게 구워 와우! 아 재밌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무리한 부탁이었는데, 야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네. 이것도 되게 뭔가 재밌는 질문인데, 네. 방예담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가장 큰 존재는 아 마이클 잭슨 대 방귀대장 뿡뿡이. 와, 어떻게 보면 약간 근본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방귀대장 뿡뿡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애초에 음악 자체를 시작하게 해준 건 방귀대장 뿡뿡이. 음악을 접하고 도움을 받은 건 마이클 잭슨이니까. 아예 근데 뿡뿡이도 부르셨는데 네. 어떻게 마잭 노래도 하나 해주셔야죠. 어 그렇죠. 예. 네. 어떤 노래 해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아 예. Yeah. 저도 이거 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요. 네. 진짜 재밌었는데. 네? 어,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냥. 빨리. 키가 어떻게 되죠? 예? 네? 같이? 어 같이 해주실까요? 뭐 근데 잠깐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네.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아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도 뭔가 좀 의미 있는 곡으로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곡은 아이유 선배님의 돌림 노래라는 노래고요. 좋습니다. 듣고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아이유의 돌림 노래 방예담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죄책감 없이 밤늦게 전화해도 돼 기억도 못하러 소리 뱉어도 돼
예고 없이 찾아와 나의 하루를 망쳐도 돼. 이런 맘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 우린 가장 최악의 구간을 맴돌아. We're lost in a circle. 이 지겨운 돌림 노래 꼬리에 꼬리를 물어 도무지 끝이 안 나. Too easy and so simple.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이 짓을 이어가. 머릿속에 온종일 난 곡만 streaming. 알잖아 you're my favorite. 하지만 난 네 ex-boyfriend. 지금 넘을 뻔했던 건 인정해. 근데 이제 아홉 번째. Baby tell me something. 이렇게 그냥 나의 옆에 누워있을 때 너는 어때? 네 맘은 여전해. 우리 가장 최악의 구간을 맴돌아. We're lost in a circle. 이 지겨운 돌림 노래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 도무지 끝이 안 나. Too easy and so simple.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이 짓을 이어가. 머릿속엔 온종일 한 곡만 streaming. 너도 느끼지 우리 참 일관적으로 별로야. 너는 너답게 난 나답게 얼마든지 나빠도 괜찮아. 너의 뒷모습을 더 사랑하니까. Yeah. We're lost in a circle. 이 지겨운 돌림 노래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 도무지 끝이 안 나. Yeah. Too easy and so simple. 별 생각 없이 가볍게. Yeah. 이 짓을 이어가. 머릿속에 온종일 난 곡만 streaming. 예! 와우! 좋다 진짜. 디테일이 진짜 좋네요. 진짜 좋네요. 디테일 곡의 생명이라 저한테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디테일 설정은 사실 진짜 연습 양에 비례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담 씨가 보낸 연습실에서의 시간이 네. 되게 뭔가 건강하구나 하고 느껴지는 라이브였던 것 같아요. 오. 좋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 곡을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 곡으로 선곡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새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계시는 어떻게 보면 정점이자 저의 또 다른 롤모델이 또 아이유 선배님이시거든요. 정점. 그래서 제가 또 아이유 선배님의 노래를 어디서 불러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불러보고 싶다. 그런 그래서. 의미가 있는. 네. 좋네요. 맞아요. 싱어송라이터의 한국에 있어서 싱어송라이터의 정점은 아이유네요. 그쵸, 거의 뭐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갈 길을 되게 잘 닦아주셨고 잘 열어주신 네.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건 좀 선물 같긴 한데 오늘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온 게 예담 네. 씨가 커버한 영상들은 다 조회수가 기본 100만이더라고요. 오우. 기본은 100만을 넘겨요. 예. 그리고 뭐 2천만 뷰 영상도 있고 5천만 뷰 영상도 있고. 그죠. 그러면 부르신 노래 영상들 중 네. 뭔가 예담 씨가 생각하는 최애 영상이 있나요? 최애 영상. 나는 이 영상에 내가 제일 좋았어. 많은 분들이 제일 기억해 주시고 제일 뷰도 많이 나왔던 네. 그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불렀을 때가 쇼미네스. 저한테 약간 사연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연? 왜냐면은 연습생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도 처음 딱 공개하는 네. 그런 자리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긴장감과 막 그때 공기와 그 분위기와 제 눈의 뻑뻑함과 다 느껴지거든요. 뻑뻑함? 그것까지 다 느껴지는 네.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네. 맞아요. 기억나요. 저 그거 영상 진짜 많이 봤어요. 아마 박진영 선배님께서 근데 예담이는 어디? 예담이구나!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 영상 진짜 저도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예담 씨가 커버하신 영상들을 다 봤는데 네.
뭐 다른 것들 말고 그 좀 OMG가 아. 아주 짧게 올려져 있던데. 네. 친구랑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네. 자주 가거든요 친구랑. 네. 그래서 아 그냥 쉬면서 찍은 놀면서 찍은. 네 놀면서 찍었는데 영상이라. 너무 제가 신나 있어서 딱 그 부분이 좀 그나마 좀 얌전해 보여서 그것만 그, 올렸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만 잘라서 올리신 거예요? 네. 아 저는 그거 진짜 짧게 보고 네. 뭔가 좀 더 길게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혹시 여기서 좀 한번 불러주시면 네 완전 가능합니다. 아 네. 완전 가능합니다. Yeah. Oh my oh my God 예상했어 나 I was really hoping that she will come through. Oh my oh my God 다 너뿐이야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No, I can never let her go. 너만 생각나 24 행운 나야 정말로 I know I know. 널 알기 전까지는 나 의미 없었어. 전부 다른 마음이 끝이 없는 걸 I know I know. Yeah. 예. 아 씨. 지기네. 아 너무 좋네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제가 너무 뭘 많이 부탁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쏟아부어야죠. 어디서 쏟아붓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10년 전의 방예담, 지금의 방예담은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후의 방예담은 뭘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10년 후를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몇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약간 그때까지 이제 막 음악 열심히 해서 막 콘서트 하는 모습도 콘서트. 있고 강아지 산책 지키면서 막 이제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사는 아. 모습, 결혼해서 가정 꾸리는 모습. 10년 뒤? 10년 뒤? 30살? 아 뭐 네. 뭐 그런 모습 다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 그래도 제일 현실적인 건 이제 콘서트 네. 멋있게 자리 잡아서 딱 하는 상상하곤 합니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개를 내셨는데 셋 중 첫 번째가 가장 뭔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큰 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당연한 거라고 오. 표현하시는 게 되게 멋있네요. 에담 씨의 비범한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듀엣 서비스만 남겨놓고 있어요. 예.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싱어송라이터 선배님이시고 아유. 저희 접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같은 서바이벌 출신이기도 저, 하고 출신. 그래가지고 뭔가 얘기 나구나.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잘 얘기 나눠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마지막 우리가 함께 부를 곡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마지막까지 마이클 잭슨의 그리고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같이 부른 Love Never Felt So Good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과 끝이 마이클 잭슨이네요. 네. 그만큼 뭔가 에담 씨가 바라본 세계가 확실하게 보이는 해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클 잭슨과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부른 Love Never Felt So Good. 저와 에담 씨의 듀엣 서비스입니다.
And the night through the thick and thin. Gotta fight, gotta sing. Can't believe I can take it. Cause baby, every time I love you, seen it all my life. In and out, baby.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In and out my life. Driving my crazy, baby. I've never felt so good. And the night through the thick and thin. Gotta fly, gotta sing. Can't believe I can take it. Cause baby, every time I love you, it ain't all my life. It ain't all, baby. Just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Cause it ain't all my life. Driving me crazy. Cause baby, I've never felt so good. Baby, every time I love you, seen it all my life, in and out, baby.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seen it all my life, driving me crazy. Cause baby, your love never felt so good. Never felt so good. Never felt so good. Yeah, it never felt so good. So good. It never felt so good. 아, 너무 좋다. 너무 신나는데요?